된 은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공항철도까지는 거리가 조금 있어서 가는 길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공항철도 직통열차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공항철도를 이용하러 가볼 텐데요. 이렇게 생긴 표지판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어느 곳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도 교통센터로 연결되는 무빙워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층에서 공항철도 표지판을 따라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는데요. 내려오자마자 보이는 공항철도 표지판을 따라 계속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쭉 이동하면 설치되어 있는 무빙워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 지하 1층에 있는 미디어 터널을 지나면 공항철도와 각종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 교통센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전동카트는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서비스로 전동카트를 이용해 교통센터에서 터미널까지 빠르게,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디어 터널을 지나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인천공항 교통센터라고 합니다. 교통센터에는 은행, 환전소, 영화관, 식당이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항철도의 트래블센터와 트래블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인 공항철도 직통열차를 타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트래블센터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직통열차, 왼쪽은 일반열차 타는 곳으로 갈 수 있으며, 직통열차는 주황색, 일반열차는 파란색으로 안내되어 타는 곳 찾기가 쉽습니다. 저희는 공항철도 직통열차를 탈 수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직통열차, 반대쪽은 일반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직통열차를 타고 빠르게 서울역으로 이동해 볼게요. 직통열차는 고객 라운지가 있어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 1터미널 뿐만 아니라 서울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통열차 티켓을 구매하게 되면 이렇게 일회용 카드와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영수증에는 좌석 번호가 찍혀있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직통열차에 타게 되면 일반열차와 다른 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선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화장실 안에는 기저귀 교환대도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동하는 동안 여러분을 심심하지 않게 해줄 프리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깨끗한 공기를 위한 공기청정기, 프라이빗한 비즈니스석,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휠체어 고정벨트 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직통열차의 가장 특별한 서비스 중 하나는 길에 승무원이 지나는 건데요.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통열차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승무원분들이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는 생수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가시는 동안 갈증이 나지 않도록 시원한 생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충전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종을 충전하실 수 있는 충전기와 그리고 110V 이용하실 수 있는 멀티 어댑터를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저희 추위에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담요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아참! 모유 수유에 사용하는 수유천도 제공해드리니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저희 승무원들이 매 열차에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을 언제든지 물어봐 주신다면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철도 많이 이용해주세요.
직통열차에는 귀여운 스피와 나르가 기다리는 퀴즈칸도 있습니다. 스피야, 나르야, 반가워. 차 창밖을 지나가는 예쁜 풍경들을 보다 보니 금세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철도 직통열차를 타고 43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저희 공항철도와 함께라면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보증금을 꼭 환급 받으세요.